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뉴진스의 세 번째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돼. 올해는 뭘 하면 좋을지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고민 중. 곧 크게! 저희가 근데 이번에도 예쁜 한복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요, 우선 이 주황빛의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치마가. 그리고 이걸 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입어보는데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치마와 단이는 건너뛰나요? 아, 순서대로 먼저 이거 먼저 마지막. 단이 언니 먼저 해요. 언니 말고요. 제가 미안해. 저는 이 치마랑 아까 말한 단이 제 favorite 포인트입니다. Your favorite point. 언니 말고요. 오늘 혜린이가 저는...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치마가 이렇게 움직일 때 진짜 다 예뻐요. 진짜 예쁘다. 만하세요? 네. 올 연휴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들? 아씨, 이번 연휴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시옵니까? 소녀는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계획 중에 있사옵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추석 연휴에는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최고의 힐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한테 아이나 씨! 눈에 뭐가 들어가셨을까요? 들어드릴까요, 아저씨? 저 근데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작년에 이은 뉴진스 공기 퀸 뽑기. 제 생각에는 좀 늘었을 것 같거든요, 멤버들이. 실력이. 공기. 에어. 지금 공기 먹는 건데. 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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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소년 참 섭섭합니다. 감당 못해. 그러면 한 번씩 해본 다음에 가장 잘한 언니가 그래도 공기에 대해 잘 알잖아요. 심사위원 해주세요. 소년은 이렇게 제하시는 겁니까? 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언니 너무 잘하니까. 아, 어나더 클래스잖아요. 심판. 하세요. 소년 섭섭합니다. 둘이 지금. 진짜 뭐 못한다 못한다.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기술은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오. 어떻게 봐요? 손 너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둔 다음에 해서 여기쯤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여기 끝에서 던진다가 아니라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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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을 닫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모아. 가운데 쪽이 후라이팬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모아. 후라이팬 구멍 있는 것 같아. 끝. 매년 성장하지 않는 뉴진스가 아니고요, 한결같은 뉴진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올해도 못할 듯. 가자 언니. 저것도 방법이에요. 몸 가깝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기 근데 여기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근데 봐봐. 최고를 알려줄게. 딱 여기 있어요. 여기 넣은 다음에 뒤집어서 딱. 오케이, 탈락. 민지. 공기를 넘어가는 거. 진짜. 진짜 볶음밥 때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섯 개? 그냥 손 떠는 거잖아. 자, 그럼 준비한 거거든요? 모아, 이렇게 모아. 뭐? 두 개를 모은 다음에 잡아. 한 개는 애초에 버렸잖아. 자, 올해 유망주 선수입니다. 유망주 뭔데? 기대되는 선수한테 주세요. 기대 없애세요. 1. 장난도 잘하네. 와, 나 박수리 진짜 크다. 점수가 완벽히 나왔어요. 뒤에서 1등. 뒤에서 2등. 뒤에서 3등. 뒤에서 4등. 오, 진짜 이게 겹치는 게 없네. 그러네. 저희가 추석하면 추석 음식. 진짜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참새나물 약밥. 이를 뽑아야 돼요. 한입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바뀌. 하나 둘셋 참새나물. 다음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깨소다. 이거 너무 쉽네. 이거 너무 쉬워. 이거 쉬워. 송편인데 깨는 꿀이랑 깨가 들어가 있고 콩은 콩이 들어가 있어.
밖에 그럼 그 안에 노란색 뭔데? That's honey. It's got like honey. 깨송편, 콩송편. 하나, 둘, 셋. 깨송편. 다음입니다, 여러분. 식혜 수정과. 저거는 몸. 식혜. 어? 누구 수정과? 누구예요, 수정과? 전 시네마를 듣고 너무 시네마 아니고 시나몬 호기심이 커져서 다음입니다. 아! 동태전 육전 하나 둘 셋 동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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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꼬치전 깻잎전 어 이거 어려워 나는 이미 정해져 하나 둘 셋 깻잎전 깻잎전 꼬치전 깻잎전 저도 꼬치 네, 디저트 아무래도 우리는 깻잎머리가 잘 어울리니까 깻잎전으로 갑시다 아 깻잎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약간 디저트인데요 아! 하나 둘 셋 약과 약과 손 약과 난 육과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좀 달달한 꿀이랑 할머니 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세요 아, 근데 육어도 맛있어요 육어도 맛있긴 한데 약과를 저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먹는 그 맛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여기가 진지하게 하게 된다 먹는 거에 진심이어야 해요 다음 오 마이 갓 동그랑땡 잡채 동그랑땡은 전인데 아, 전이야 이거 고기? 약간 미트볼의 한국판 느낌이야 잡채 예 감 삶는 잡채 따뜻한 거 진짜 아, 잡채! 잡채 맛있어. 싶어. 잡채 그 잡채. 잡채 그 잡채. 저희가 또 음식 얘기다 보니까 너무 음식에 빠져서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추석이니까요, 여러분. 다들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이랑 뉴진스 영상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꼭 소원 빚으시고 보름달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정말 가족이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희 내년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인사해야지. 그거 우리 하기로 한 거.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예요. 알겠죠? 한 오케이. 바퀴만. 오케이. 두 바퀴. 두 바퀴. 오케이. 오케이. 둘, 셋.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당근이 진짜 맛있어요. 그 고기 모또당. 그 재료 제일 맛있죠. 뭔지 아세요? 모또당? 모다니 또 당근. 아, 모또당. 모또당. 그만 멈춰주세요, 모또당. 모또당, 진짜.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너 근데 멈춰주세요. 음식 얘기하면 70%는 당근 얘기야.